오늘은 아주 유명한 자동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이 차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밈 때문에 그래요. 혹시 포토르기니 뭘 실으려고 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농보르기니 무르 익으려고? 그 밈의 원본이 얘입니다. 2010년식이고요 아벤타드로가 등장한 게 이전에 람보르기니를 먹여 살리던 모델입니다. 이게 람보르기니죠. 유아프레스로 누른 것처럼 납작한 본넷, 그리고 헤드라이트 사이즈가 크고 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게 옛날 감성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굉장히 유려한 디자인의 프론트 범퍼, 스플린터도 부드러운 디자인. 요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뾰족하게 만드는데 옛날엔 부드러웠어요.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길쭉해요. 이쪽에 SV 고사양이란 뜻입니다. 전작은 4704mm. 특히나 쿠페라인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이 매끈매끈한 디자인 볼 때마다 매력이 있네요. 미드식 구조다 보니까 엔진은 여기 배치돼 있고 엔진 덮개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뭔가 용의 비닐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이 뒷모습 정말 이뻐요. 파워포스를 증가시켜주는 거대한 카본 윙. 요즘 차들은 이 램프가 가늘어가지고 인정거리가 없는데 옛날엔 다 눈이 컸어요. 그리고 이 Y자 모양, 람보르기니는 Y를 많이 써요.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두 교탈각 고르치. 이 시저도어 모두 교탈각 고르치. 앞쪽에 프렁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이번에는 엔진룸을 볼게요. 6500cc V12 자연흡기 엔진. 이번엔 내부를 볼 건데 이 시트를 보세요. 운전자를 절대로 놔줄 것 같지가 않아요. 시동부터 킵시다. 스타트. 오우, 고음으로 찔러주네요. 확실히 내부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원형 송풍구에다가 원형 핸들, 원형 버튼에다가 이건 또 뭐야. 핸들을 보시면은 람보르기니 로고가 달려있진 않고요 그냥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은 제로백 3.2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5km. 후, 제가 터널에서 한번 달려줄게요. 이 차량은 4륜구동이고요 가속도가 뛰어나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벌써 200km 돌파.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타봤는데 GT 성향이 있어요. 그랜드 투어링 고속도로를 달려도 멀미가 안 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핸들이 살짝 쏠려요. 중량이 1.7톤, 무거워요. 핸들링 할 때는 코스를 잘 타야 돼요. 안쪽으로 스무스하게. 그렇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조심하면서 핸들링. 브레이크 미리 밟아. 왼쪽.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겠군요. 제가 개조도 한번 해볼게요. 오, 바디키트 뭐야, 와이드바디? 오마이갓, 차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짝 사나워지고 오버핸다, 그리고 뒷모습은 완전히 바뀌고. 이건 해야죠. 그리고 엔진 레이싱 V12 구동장치 스킵, 트윈터버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리어윙 더 큰 거로 달 수 있어요. 타이어는 레이스용 슬릭 타이어, 앞 타이어 폭 풀업, 뒷 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스킵 클러치 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동력 풀업, 차동 풀업,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틀바 풀업, 뒤쪽 안틀바 풀업, 다음에 CC 스킵, 자체 경량화 풀업, 필터 풀업, 연료 풀업, 전반장치 풀업, 밸브 풀업, 실린더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버 풀업, 인터쿨러 풀업, 냉각 시스템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600마력에서 1100마력으로 횡지가 1.7에서 2.2까지 늘어났어요. 구부클릭. 그리고 기어비를 조금 바꿔드립니다. 제로백 2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22km. 그리고 제가 도색을 좀 바꿔볼게요. 최대한 포터 느낌이 나게. 포터르기니 청색, 대략 이런 색상 됐어요. 창문은 리무진, 비닐밑 데카 적용. 앞쪽에다가 먼저 현대를 달아드릴게요. 현대 검색. 이쪽에 현대마크, 람보르기니 앞에다가 현대마크를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다가 흰색 선을 쭉 그어줄 거예요. 여기 헤드라이트부터 문 라인까지. 이쪽에다가 주황색 램프를 달아줄 거예요. 램프를 달아드리고 헤드라이트 위쪽 여기도 꾸며줄 거예요. 대충 이렇게 이뻐졌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램프를 더 달아. 좋아. 됐어. 그리고 한국 번호판 코리아 검색 초록색 번호판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판은 살짝 옆에다가 여기 됐어요. 뭔가 살짝 아쉽거든요? 아, 휠! 생각해보니까 휠이 문제였어요. 바퀴를 바꿔야지. 이걸 합시다. 오케이. 이 눈이 문제야.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와, 이거 에반데? 지금 포터르기니가 완성이 됐는데요 뭔가 살짝 기괴하네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 이유를 찾았어요. 옆에 녹이 없어요. 검색 러스트. 이제부터 녹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걸 해줘야지. 열심히 일한 증거. 됐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저의 포토르기니가 완성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진짜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자동차예요. 라이트를 조금만 고칩시다. 여러분들 디자인이라는 게 과할수록 독이 돼요. 딱 이 정도가 괜찮아요 지금. 이제 제가 시골에서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여기 트로피코 굿 갑시다. 와, 진짜 가슴이 부끄러지는 대결이다. 상대를 해보시면 전부 다 포드 GT? 제가 국산 트럭의 힘을 보여줄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참고로 200은 오프드입니다.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몸통 받치기 조심하시고 오른쪽 스타트. 왜 안 오천대. 이런 제작 가만있어봐. 자체가 지금 정말로 흔들려요. 이래가지고는 농사일을 할 수가 없지. 나오시고요. 다들 여기서 지금 멈춰있습니다. 그 앞을 제가 빠르게 돌진. 내려오시고요. 앞에 있는 차들이 달리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소로운 것들. 남의 집 울타리 뿌시고 물을 넘고 점프하시고 어딘가에서 소똥 냄새가 살짝 났는군요. 기분타시겠죠? 안돼! 남의 상추밭! 미안해요 김씨아씨!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여기서 착지 잘못할 것 같은데? 안돼! 안돼! 망했죠? 아 망했네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밀리다니! 미션 클리어! 7등!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진심으로 달려볼게요. 멤버라 보시면은 부가티 베이론과 무르시엘라고 2대 출발!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길이 상당히 좁아요. 조심해야 돼요. 와이코 세상에 마상에. 여러분들 공사장 근처를 밤에 드라이브하시면 느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갬성. 이제 집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자야 돼. 브레이크 프롬. 아이 죄송합니다. 어 부서. 여기 부서 왜 있어? 어 내 너 깜짝이야.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선 조심해야 돼요. 큰 소리를 내면은 주민들이 화냅니다. 부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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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까지 미션 클 아직 안 끝났구나. 미션 클리어 1등.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